2019 서울 모터쇼가 오늘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합니다. 어떤 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차는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는 테슬라의 최신작 모델 3입니다. 최신작이라기보다는 테슬라에서 최초로 이제 대중적인 모델로 선보인 차죠. 뭐 준중형급이라고 하지요. 모델 S에 비해서 차가 많이 작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막 성능 같은 거 지나잖아요. 자, 0-100 3.2초, 0-2 60마일이죠. 325마일 약 600km를 갈 수 있고요. 162마일 260km 오토파일럿 듀얼 모터, 이제 앞, 뒤 전부 이제 모터가 달린 4륜 구동 방식의 전기 자동차입니다. 지금 테슬라 모델이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자동차를 이제 매스 프로듀스, 그러니까 그 대량 생산을 하는 노하우가 없던 업체다 보니까 좀 그 품질 퀄리티, 빌드 퀄리티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전해졌는데, 지금 나온 테슬라는 그런 문제는 좀 많이 이슈는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실내를, 이제 문이 열렸는가 모르겠는데, 네, 문이 열립니다. 실내를 한번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관계자의 협조를 얻어서 안에를 들어왔습니다. 아, 인테리어가요 정말 심플하네요. 없어요. 없어 보여요가 아니고요. 없어요. 심플하고 모든 컨트롤은 가운데 있는 거대한 모니터가 하게 되겠습니다. 빌드 퀄리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빌드 퀄리티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 탑급 그 양산차 업체에 비하면은 아직은 좀 모자란 부분은 분명히 있네요. 아직 좀 어설프다?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처음 모델 S를 봤을 때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무광 우드 트림을 가운데 없고 나머지는 그냥 전부 다 블랙 일색이고요. 그리고 실내가요 의외로 넓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활한 이제 파노라마 루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 판매를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자, 알려주십시오. 가운데 디스플레이 보시겠습니다. 네. 거기 앞에 보시면 오픈 버튼 보이시죠? 빨간색 위에요. 아, 예. 아, 요걸 누르면 됩니다. 아, 요걸 누르면 됩니다. 예. 네, 그러고 한번 앞으로 나와보시죠. 아, 예. 촌놈이라.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네. 아, 예. 엔진룸이 없는 대신 여기에 있으신 게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이제 엔진이 앞에도 바퀴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달리고, 그 다음에 가운데 배터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우십니다. 그러니까 인휠 모터는 아니지만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 각 축마다 하나씩 모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엑스레. 축에 축에 이렇게 하나씩. 예. 인휠은 이제 네 개가 다 따로 있는 건데, 이건 이제 그건 아니고. 예. 지금 실내가 보시면은 무지하게 넓습니다. 차가 크기가 모델 S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넓은 실내를 자랑하고 있고, 아까 그 후드를 열었을 때 보셨다시피 신기하게도 엔진 룸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테슬라의 모터는 전부 다 그 차축 엑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축에서 바퀴를 돌리는 방식이라 엔진 룸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마법을 부릴 수 있는 겁니다. 모델 S가 저쪽에 있지요. 지금 분주하게 좀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모델 S보다 이 모델 3가 훨씬 그 실용성이 있어 보이고 실내도 넓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모델 X는 저번에 제가 대구 그 모터쇼에서 한번 본 적이 있죠. 이게 걸림돌로 열리는 SUV 타입이고요. 참 테슬라가 이 엄청난 그 화제를 몰고 있는 그 메이커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 가격이 비싸니까 보조금과는 관계없이 이제 많은 그 부자들이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차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뭐 이 차를 타는 건 거의 특권에 가깝죠. 네. 지금 모델 S를 보고 계십니다. 모델 S나 오히려 모델 3가 실내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착각이 드네요. 차는 분명히 모델 S가 더 크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참 재미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 그 차 세대 미래 모빌리티의 그 핵심에 서 있는 그 메이커가 테슬라 아니겠어요? 제가 뭐 이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진짜 촌놈 구경하듯이 구경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테슬라였습니다. 지금 이게 도요타 방식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도요타. 도요타는 거기는 아 이게 없으니까. 실제로 이쪽에 엔진하고의 그런 거 접촉을 끊어주는 토크 컨버튼 따로 있는 거죠. 토크보다 없어요. 토크보다는 모터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현대기아 쓰는 것도 이런 방식이잖아요, 사실. 걔네는 지금 6단. 아, 그렇습니까? 네, 6단 변속기에 이제. 네. 6단 미션 그. 자, 지금 저는 자트코 미션 일제 그 니산과 인피니티에 들어가는 그 트랜스미션으로 유명한 자트코라는 회사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온 이유는 친환경 차량에 많이 들어가는 그 하이브리드 차량, 거기 많이 들어가는 변속기가 지금 개발이 됐고, 그리고 이제 차 세대인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 변속기 미션이 새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좀 왔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절개도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제 CVT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제 벨트를 가지고 구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벨트가 이렇게 있고 이제 벨트의 풀리 이게 직경이 변하면서 기어비가 바뀌는 방식인데 이 CVT하고 하이브리드하고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도 그 니산과 인피니티 하이브리드 차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의 48V 시스템과 그리고 약간의 그 모터 동력으로 연비를 개선시켜주는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용 트랜스미션이고요. 이 옆에가 지금 토크 컨버터라는 이제 동력을 전달하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그 유압식 토크 컨버터가 있는 게 아니고 전기 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모터를 통해서 동력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전기 모터가 또 동력을 어시스트, 힘을 더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완전히 끊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차세대 그 친환경차에 들어갈 신개념 트랜스미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차를 만들어 팔겠다고 약속한 쉐보레입니다. 카허 카젬 사장은 약속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밝은 미래가 앞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o be able to update you on our decision in the near future. This is one of the great advantages of the Chevrolet brand. We have a long and bright future ahead. We'll stay focused on truly putting our customers at the center of everything we do. 시저 톨레도 부사장은 대형 SUV 트래버스와 픽업트럭 콜로라도를 공개했습니다. 새로 나온 코란도와 다양한 개조 차량들을 앞세운 쌍용 자동차 부스입니다. 르노 삼성은 쿠페 스타일의 SUV인 XM3를 공개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돼 수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르노그룹이 공개한 미래 자율주행 셔틀 이지 프로입니다. 121년 역사의 르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지라이프를 실현해왔고 직선의 매트릭스를 강조하고 있는 제네시스는 그들의 디자인 언어를 담아낸 고급스러운 전시장을 꾸몄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럭셔리카에 관람객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출시 직후 생산이 지연돼 논란을 일었던 소나타도 많은 분들이 둘러봤는데요. 그래도 남자는 포르쉐겠지요. 레인지로버도 있습니다. 이건 이버크이고요.
유명 디자이너 이안 칼럼이 디자인한 제규어 X2도 있습니다. 이 빨간색 승용차는 미국 승용차 시장의 지존 토요타 캠리입니다. 신형 라브4는 클래식한 토요타의 SUV 스타일을 제대로 갖췄네요. 시트로엥도 DS 라인업의 DS3, DS7과 C5 에어크로스를 비롯한 다양한 신차를 선보였네요. 섹시한 라인을 가지고 있는 푸조 508도 전시됐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라는 송구어 모델들만큼이나 차들도 꽤 예쁘네요. 크고 작은 회사들, 고성능차, 친환경차 등 다양한 차들을 볼 수 있었던 서울모터쇼였습니다.